우선 책은 저희 버킷리스트에 있고요. 예전부터 책을 쓰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이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제대로 알리고요. 또 대체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대체의학을 활용한 안티에이징을 실천했고 이 실천법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일단 저는요, 이 책이 사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제가 평생 실천해야 될 저만의, 저의 지침서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바빠졌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아니, 여기저기 강연 요청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사람도 역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인 에너지의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너지 레벨을 젊음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그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또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